오늘부터는 네 번에 걸쳐서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그 속죄론에 대해서 할수 있을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타난 구약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그 속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참고한 책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 기본 교리, 그리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속죄, 그리고 존 윙어의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책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오늘은 속죄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와 2주간에 거쳐서는 속죄가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은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기 원해서 신학적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감기가 올 듯하면 막 제가 비타민C 막한 만씩 먹어요, 막 하루에. 근데 며칠 전부터 올 듯, 올 듯했는데 오늘 드디어 온것 같아요. 드디어 오셨어요. 아침보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막 프로폴리스도 막 뿌리고 막 그러니까 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속죄. 속죄의 의미는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적 의미 시작.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 이게 속죄예요. 속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른 다음에 묶여뒀던 것에서 풀려지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속죄라는 말도 쓰지만 대속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는 속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를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의 죄값을 어떤 사람이 대신 속죄했다. 그때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속죄 받았고 예수님은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할까요? 나는 속죄 필요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속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는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이라는 말에는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구약성경이 완성되고 신약이 올 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속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빈부의 격차가 올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원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떼제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갖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막 이러는데요, 수도사들끼리 화딱지 안 하면 주먹으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은 안 싸울까요? 스님들도 조계사에서 한번 싸우시는 거 보세요. 그냥 막 강복을 휘두르면서 싸워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세상 법정에서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속죄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죄는 그 결과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죠? 병들어 죽나요? 늙어 죽나요? 아니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왜 죽느냐라고,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왜 죽느냐라고 정의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 그런 죄를 졌다고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라 하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닿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관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보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각기 원하는 길, 각기 원하는 길로 사람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쓰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가는 것, 그것이 성경으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였습니다.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하는 제사,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이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백성들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기는 하는데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그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것이 언제나 온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제사의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능히 없앨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구약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히브리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푸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푸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닦아내다라는 뜻이 있지만 원뜻이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제사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소를 드린다 할 때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소를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가 소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소로 이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 소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의 뿔을 잡습니다.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것은 그 소를 가지고 온 당사자이어야만 했습니다. 자식이 대신할 수도 종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짐승의 칼을 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안 죽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짐승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서서히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피가 그의 손에 묻어들 것입니다. 안 죽겠다라고 몸을 흔들 때마다 그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짐승을 각을 떴습니다. 다 잘라냈습니다. 사지를 다 분리시켰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워 없앴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황소의 큰 눈망울, 다른 짐승들의 비명소리를 보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사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개로 덮어놓는 거예요. 온전히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도 1년 동안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세주로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실 때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구세주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대신 연 후에 그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이후에 그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속죄가 아니고 죄를 짊어가는 완전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덮어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에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자주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방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칼을 써야 되냐 저런 칼을 써야 되느냐를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양복을 입을 것이냐 도포를 입을 것이냐 가운을 입을 것이냐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속죄제를 지낼 때 목욕은 몇 시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짐승들도 엄청나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구할 때, 자기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큰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황소가 얼마나 큰 것을 썼겠습니까? 나중에 됐을 때는 누가 더 비싼 황소를 드리는지 갖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기름을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덮어주시는 그 속죄의 능력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제사와 예물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을 드리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죽어야 하는 짐승이 아니는, 다시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실 때 하늘로 무수한 번제를 드렸던 그 제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큰 황소를 잡고 양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무수한 제사를 지리기인데, 하나님이 그 속죄와 속건제를 보시면서, 번제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점점 더 말씀이 없어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그 뜻을 아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된 모든 죄짓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가 죄된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사람을 살리기로 했던 그 뜻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10절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편하게 죽는 건 총 한 방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죠? 순교할 때 그냥 막 꿈꾸는데도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갖고 기도하다 보면 꿈꿀 때 있잖아요. 그냥 손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으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단칼에 한 번에, 이런 기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꿈꾸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내 앞에서 내 자식 그냥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번에, 야 예수님 깔끔하게 단번에 죽으셨네. 근데 이 단번이 쉽지 않은 단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지 않으셨죠?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굶으시면 예수님 살 빠지셨고요, 잠 못 주시면 졸려하셨습니다. 폭풍우 치는 그 배 위에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데 폭풍우 치는데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시다가 망치로 못 안 때리고 예수님 손 치면 예수님도 퍽게 멍드시고요, 손 빠지셨다고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었다라고 어느 분이 쓰셨습니다. 그 로마의 그 채찍질은 그냥 그 갈코리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 몸을 휘감은 다음에 탁 당기면 살점을 뜯어내잖아요. 오장육부를 찢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건성으로 기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 실핏줄이 터지면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기도하실 때도 그것을 붙들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늘 위에서도 알고 계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 보았습니다. 가여운 영혼들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죄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배반하기 쉬운 존재들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하실 때 그 세족식 발 씻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과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 앞에서 발 씻을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발 못 씻습니다. 가장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 베드로가 곧 나가서는 죽는 것 무서워서 자기 세 번 부인할 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할 놈, 팔아먹을 놈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모든 이유, 그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전에 있었던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1년마다 속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죄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완벽한 속죄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있는 제사장이 지냈던 속죄와 예수님의 속죄가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짐승이 잡혀 죽은 제단은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돌을 정으로 다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연스러운 그 제단, 그 토단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인위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들로 교회가 치장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죽을 인생들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입니다. 십자가 외에 사람이 구원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차이입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